여러분, 안녕하세요. 꽃핀 곳에 손님이 왔어요. 우리 베란다에 손님이 간간이 찾아오거든요. 손님 보세요. 이 귀여운 손님이 지금 꿀 빠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주. 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오늘은. 저기 서울 경기 지방은 뭐 영하권까지 떨어진다는데, 여기 남부 지방은 아직 그렇진 않습니다. 바람은 불지만. 이렇게 햇살 받는 아이들 몇 가지 찍어볼게요. 애기예요, 아직. 실루엣입니다. 와, 우리 집 샬롯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분이 이렇게 아담한 분입니다. 페어소니 꽃이 하나 둘 피더니 이제 몇개 한꺼번에 피어주고 있어요. 빌로붐이 꽃이 하나가 딱 폈는데, 그거 벌이 그걸 알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옆에 또필것 같아요. 볼록하니 준비를 하네요. 꽁의 비름 애기도 꽃이 엄청 오래 갑니다. 우리 짱짱 스텔라 너무 야무지게 생겼죠? 물이 한창 이제 들고 있어요. 초록한 걸 별로 보지 못하는 저희 집 대표창 헬리아예요. 거기 옆에 당임금 있죠? 당임금도 계절마다 색감이 다르게 너무 예쁩니다. 여기 소소하게 저희 남부지방이 아직 온도 차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래도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게 퍼플 샴페인이에요. 야무지게 오므려 들고 있어요. 요 루돌프도 요즘 은근히 매력적으로 변신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제가 맨날 예쁘다 예쁘다 하는 아이 많이 오므려 들고 있죠. 카시오 적금입니다. 요 아이 파랑새고요. 묵둥입니다. 다육 달리맘님이 자구대서 보내준 아이 이렇게 이제 익어가고 있어요. 야무지게. 여름 잘 견뎌냈습니다. 고스티랑 살구미임금 예쁜가요? 햇빛을 등지고 있어서 조금 미모가 떨어지지만 굉장히 우리 이쁜 아이들입니다. 야곱새니금도 요즘 보라색으로 변신 중이고요. 러블리 로즈도 노릇노릇 색깔이 예쁘죠? 슈퍼오션입니다. 불타는 중입니다. 토스카넬리가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원래 피멍 들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그 옆에 에보니예요. 이 초록이 슈퍼클론도 이렇게 변신을 하고 있네요. 정말 이렇게 변신할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제시가 올여름 굉장히 힘들게 나섰는데 이제 건강미를 찾고 있어요. 우리 초록이들, 우리 꽃순이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어요. 우리 마디바도 제가 요즘 물을 펑펑펑펑 지금 주고 있습니다. 추워지면 물을 못줄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프릴이 많이 풀렸어요. 요 자태양도 굉장히 어린아이 제가 같이 키우고 있는데요. 야무지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요 자태양 꽃이 참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저희 집 제이드 스타. 너무 예쁜 제이드 스타. 안 보여드리면 섭섭해 할 거예요. 우리 제이드 스타가. 그리고 자수정도 보여드릴게요. 자그마한데 아주 돌덩이처럼 땅땅하답니다. 호랑나비 다육 언니께서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수영과 실루엣 너무 예쁘죠? 곰마리아 금땡이 너 여름에 와서 하엽이 노랗게 계속 또 결국은 제가 커팅을 했습니다. 커팅을 해서 이제 더 이상 하엽은 지지 않고요. 살아날 기미가 보입니다. 너무 예쁜 아이인데 올 때부터
상태가 안 좋았던 아이라 지금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예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피해 보니까 햅쌀 받아서 아주 포스가 장난 아닙니다. 그 옆에 진짜 조그마한 작은 다육분에서 이렇게 계속 꽃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야, 이 꽃길인 진짜 꺾으다가 꽂은 아이인데 꽃을 너무 예쁘게 피워줘서 기쁨 주는 아이지요. 요렇게 곱상하게 생긴 제이드스타 본적 있나요? 너무 예쁘죠? 오늘은 이렇게 소소하게 물 들어가는 아이들, 그리고 꽃 피워주는 아이들 몇개 보내드렸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어요. 늘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식물들 관리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겨울 맞이해요. 감사합니다.